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읽었습니다. 15장에는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 근데 이 아사랴가 얼마를 다스리냐면 16세의 왕이 돼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느냐면, 여기에 이름이 아사랴로 나와요. 아사랴가 나오는데, 또 가다 보면 그 이름이 뭐라고 또 나오냐면,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우시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은 아사랴이기도 하고 우시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계속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자, 17절에 가서 보면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 이렇게 또 나오죠. 그리고 23절에서 가서 보면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이렇게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름이 아사랴로 나오고 또 우시아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역대기 하에 가서 보면 역대기하 26장, 26장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우시아가 많이 나와요. 아마샤, 그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 또 악을 행하게 됐기 때문에 그가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역대하 25장 26, 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로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죠. 아마샤가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아 그만 에돔 사람의 그 신을 가져가 자기가 섬기고, 그러고서 계속 그걸 자기 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됐어요. 자, 근데 그의 아들 아마샤 또는 우시아가 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열왕기하에서 보면 3절 이하에서 보면 아사랴가 이름이 아사랴로 되고 우시아로 되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됐다 그랬어요. 나병환자가 돼서 그의 별궁에 거하게 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요담의 치리 기간, 그리고 이 아사랴의 치리 기간이 중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사랴가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우시아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시아 왕. 여기 보면, 그러면 다시 역대하로 가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우시아가 26장 역대하 26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통케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시아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가드 성벽과 야보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게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했고 또 암몬 사람들을 이렇게 눌러서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돼서 8절에 보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 이름이 아주 장대한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망대 이런 것들을 세우고 하여튼 뭐 큰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게 잘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강성해지는데 자 16절 역대하 26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강성해지고 막 힘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한다고 제사장 지쳐놓고 지가 분향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아사랴가 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 80명,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애들 들어가서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까 왕은 나가세요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우시아가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분향을 했단 말이야.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곧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 나병이 발생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 나병이 딱 생겨 버리니까 자기도 막 굉장히 그때 어떤 두려움이 막 오게 됐죠. 그래서 아사랴 온 모든 제사장이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걸 보고서 급히 막 그냥 나병이다 막 소리 질렀겠죠. 그래서 내쫓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살아있고 그의 아들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요담이 왕의 걸 대신하는데 요담도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우시아 왕이 정말 그 이름이 강대했고 그가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탄복하며 물었어요. 아, 이 우시아 같이 강성한 이름만 들어도 뭐 주변의 사람들이 벌벌 떨었으니까 비록 문둥 나병 환자가 들었을지라도 그 주변의 나라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큰 왕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 불로 숯불로 지짐을 당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됐는데
하여튼 이만큼 우시아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강성한 왕으로 이름이 났고 정평이 났던 사람인데, 그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걸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들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평생을 별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아마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하여튼 전생은 있는데 후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아마샤 또 우시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생이 비록 없어도 후생이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전생은 아름다운데 후생이 없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린 시대 세대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평화로운 시대예요. 참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시절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사는 아이들은 전생이 이게 좋아요. 전생이 참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들이 좋은 음식에다가 좋은 의복에다가 그냥 뭐 호의호식 다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후손들이, 우리 후생애가 과연 계속 좋아질 것인가?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오늘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후생이 앞으로 이 시대가 밝을지 어두울지 아무도 짐작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인생은 후생이 좋아야 돼요. 우리들이 살았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예요. 근데 갈수록 좋아졌잖아. 갈수록 좋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기가 좋은 시대가 돼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에 사는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가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과연 이들의 세계 속에서 좋은 세계가 계속 열려질지 염려되지 되는 법이 되지 않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 아이들이 너무 편안해요. 이 배고픔을 모르고 어려움과 고난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때로는 금식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주고, 금식도 좀 시키고, 어려운 고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불어넣어 줄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대의 아이들이 그냥 앞뒤 분간이 없어. 그냥 뭐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부모님들도 뭐 자식들 뭐 그냥 좋은 것은 좋은 것다 갖다 입히니까 지가 막 세계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이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없더라고요. 이거 참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러면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교만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보면 예후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대를 계속 이어갈 건데, 처음엔 좀 하는 듯했는데 나중에 그냥 여로보암의 죄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계획을 끝까지 뿌리치 뽑아 버려야 되는데 안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아세라 이제 뭐 바알 신당을 헐기는 했지만, 그러나 금송아지 이 신들은 그냥 내버려 뒀거든. 여로보암의 죄에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말았어. 그렇기 때문에 4대만 왕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4대만 왕이 되고 많은, 그리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이제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는 거지.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라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틈타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람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자꾸 위해서 번성하는데, 아람은 이제 옛날 나라가 되어서 점점 거기도 약해지고, 그 북방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이제 신아수르가 일어나면서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남침을 시작하죠. 자, 이렇게 남침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강하면 막을 수 있는데 강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왕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냥 많은 금, 여기 보니까 막 백성들의 부자에게 막 은을 강탈하고, 또 사람마다 50세겔씩 막 내라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한테요, 그냥 1,000달란트를 봐요. 은 1,000달란트를 보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걸 보내가지고 전쟁은 막기는 막았지만, 그러나 그걸 끝나겠어요, 아수르는.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잖아요. 또 들어와야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수르 왕이 들어요. 29절에 가서 보니까, 열왕기하 15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그냥 모든 성읍 다 뺏어가고 백성들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고, 뭐 이런 그냥 또 계속해서 반역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을 치료하는 동안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반역 반역 반역해가지고 계속 왕이 바뀌게 되고,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가고, 북방에 있는 아시로 나는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이 튼튼해야, 예. 그래야 외부의 적을 막을 건데, 그지만 남쪽 우시아는 정말 안이 단단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긴 했지만, 이 교만한 것만 빼놨으면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통하여 아주 이주된 나라를 더 강성하게 했을 건데, 아이 정말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요담도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않았죠. 그래서 37절에,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래서요. 예, 이 아람이 이번에 또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은 북방에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초토화가 되고, 또 유다 나라는 또 아람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전쟁과 전쟁, 반역과 반역 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자꾸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우신 배에 풍랑일 때 주님께서 잠잠하게 막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갈때 이런 풍랑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풍랑들이, 세상의 풍랑들이. 그러나 주님이 타신 배는 결코 파손되는 법이 없어요. 좀 흔들릴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됐으니 건져주시오. 그럼 주님께서 일어나셔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하는 게 잠잠해지잖아요. 이게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구합니까? 누구한테? 예, 다른 신한테 구하면 그 풍랑이 잠잠해지나요? 계속 풍랑은 더풍막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 난리. 그래서 마침내 그 배는 파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에 파도가 일어날 때 나는 누구한테 기도할 건가? 누구한테 부르짖을까? 내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배에 타고 있다. 어디다 할 거예요? 어디다가? 예? 그런 풍랑은 더 일어나. 마침내 배는 파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풍랑들이 와서 나를, 내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지만, 나를 든든히 지켜주실 그의 주님 계시고, 천군 전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예.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 약할도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견관 반석 위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 되신 주님의 그 바위 틈에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모든 악과 싸우고 모든 흉악의 길로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멋진 삶을 또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라든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욱더 새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강성해질 때에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부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도 밤에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그는 노래하며 주를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이 세상의 흉악의 결박에 매여서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너를 강하게 하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녕 너와 또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앞에 두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축복이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만나는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일절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